그럼 여기서 시원하게 성공한 게 욕하는 걸 하고 넘어갈까요? 갑자기? 그렇게 욕하고 싶어요? 욕하세요, 하나니까. 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1 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인사하더라고. 작가들 내 눈도 안 보고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각오 한번. 시즌2 뭐 또 열심히 해야지. 이게 내가 시즌1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민심이야. 그래서 좀 시즌2가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게스트분들하고 시민분들을 만난다며요. 고민 이야기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 자, 오늘의 게스트 누군지 좀 추측이 가시나요? 추측이 가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에이티즈입니다. 좀 신곡 얘기는 이따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좋아요, 조금 더 아주 본격적으로 해보고 네. 요즘 좀 고민이 있으세요? 이제 멤버들이랑 촬영을 하면은 네. 막 재밌게 웃고 잘 떠드는데 네. 게스트로 나오면 항상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예능이 어렵구나. 우선 막 던지고 제작진한테 삭제 요청을 하면 돼요. 우선은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부끄러우면 안 돼. 네. 그래 여기 첫 방 당연하지. 굉장히 낯서네요. 낯선 상황이라서. 우영 씨는 지금 신나했어. 약간 이제 이런 게 막, 맞는 것 같아. 예. 아, 우리 에이티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나 너무 팬입니다. 팬입니까? 어, 나와주시죠. 화장 안 했는데? 어, 괜찮아요. 이쁘십니다. 일로 와요. 어디 빠질 옆으로 가! 일로 와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라 소개해요? 저 네 소개하세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놀러 왔다가 잘생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에이티즈더라고요. 오, 그러면 에이티즈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 프로미스. 프로미스. 네, 수록곡. 와. 아, 수록곡까지 아시면 진짜. 잠시만, 표정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 사실 오기 네. 전에 아, 한 분도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에이티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 세상이에요. 와. 아~ 감사합니다. 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에이티즈가 이제 고민이 조금 있대요. 예능을 할 때 조금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멤버들이랑 친하니까 같이 나오면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재밌을 것 같다 아니면은 개노잼이다? 재밌을 것 같다. 우영이 있으니까. 오, 누구 팬이에요 도대체? 여기저기 지금. 자, 지금 조금 걸어볼까요? 아, 좋아요. 너무 많은 인파가. 그러니까요. 처음이네요. 보통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촬영 말고는. 좀 즐겁긴 한데. 아니, 너무 좋아 안 해, 그냥. 이거 봤어요. 내일부터 제, 그냥 이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예전에 시즌1에 네. 이 야외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 네.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네, 다닐 때. 네, 홍대 입구요. 사거리입니다. 감독님 한번 뒤에 좀 착 한번 비춰주세요. 혹시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으신 분? 오! 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 진짜? 이거 홍대 프로모션 거 봐. 아, 진짜? 누구예요? 산이. 하고 싶어요? 하고 있으세요? 울어주세요. 방송을 위해서 한번만 울어주세요. 안 돼요. 떨리시다 봐. 뭐 ATG 그 프로모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만날 줄이야. 신나게 넘어갔대요. 오, 에이티즈가 오늘 고민이 있대요. 찬이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팬이니까. 이제 저희 예능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재밌어 하시고 어떻게 해야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지. 스스로를 돕고 멤버들끼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아~ 좋아하는 찬이 씨가 콧물을 이렇게 그리고 콧물을 그리고 막 여기 이렇게 연구 가발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오, 신사랑이다. 나는 맨날 그런 거 하면 병 정말 만났을 때 나 이거 너무 궁금했다. 그렇게 잘생겼다. 와. 와, 한번 궁금하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원래 아름다운 걸 많이 보면은 본인도 아름다워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팬분들이 다 아름다워서. 네.
네. 저희도 아는 거지. 지랄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욕한 거 같은데? 시. 지금 아이돌이 지랄이는 거 아니죠? 챗. 시. 챗. 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 외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영어가 되신대요. 어, 그래요? 네? 저희 영어 되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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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요. 예, 좀 해. 금시초문이신 것 같은데.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저 지금 대학원 석사 그 과정하고 있는 베트비스예요. 인도네시아. 오. 인도네시아. 미대신도 봤어요. 드라마도 네. 보셨다고. 네. 오. 드라마 봤어요. 이게 우리 에이티즈 친구들이 예능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에이티즈 친구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팬들이랑 같이 예능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대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 홍대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현장 찍어 먹어요. 아, 진짜 현장 찍어 먹었어요. 현장 찍어 먹었어. 그럼 원래 학교가 지역이 어디예요? 전단동. 어디가 그 옆에 살잖아. 관심이 없지? 아니, 언니 너무 사랑해요. 최애 아이돌이 누굽니까? 방탄소년단. 아유,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너무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사랑해요, BTS.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티즈가 조금 고민이 있대요. 예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재밌을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행동부터 나가는 게. 행동부터. 오, 그러면은 나락인데? 어쩔 수 없어요, 웃기려면 그치. 내려놓으란 말이 많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이것만 잘해주시면. 다른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궁금했던 게 콘서트 할 때 옷을 엄청 빠르게 갈아입는데. 저희가 뭐 아이돌들 이렇게 멋있게 입을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내려놓는다. 이제 웃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선풍기 이렇게 다 싸주고. 선생님들이 웃고 있어요, 내려놓으니까. 우리들이. 이분 예능해야 된다. 누굴까요? 저요? 오, 성화 씨. 아까 전에 살짝 내려놓는 게 큰 포인트였나 봐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스튜디오에 넘어가서 토크들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한번 할까요? 아, 알았어, 알았어. 너무 촌스럽지만 하나, 둘, 셋. 뿅! 뿅! 네네. 아, 네네. 뿅했는데 벌써 막 세팅이 다 돼있네요. 와, 반응이 너무 좋아요. 나가기 전에 그렇게 걱정을 했다며요? 저희가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시작에 대한 좀 그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놓아라. 아, 놓아라. 그거 놓을 수 있어요? 전 잘 놓는데 아까 그분들이 네. 탑팬 분들이었잖아요. 네.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성황이 예능을 잘할 것 같다고 하는 분은 신기한 분이고. 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아니었군요. 에이티즈 네. 자랑을 좀 한번 해볼까요?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이거 철판 깔고 하는 거잖아요. 아, 철판 깔고 해야죠.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오, 제법인데 뭐 이 정도까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거만한 게 아니라. 아, 거만한 게 아니야. 요즘 자기 PR 시대예요. 그럼요, 그럼요. 전 뷔페 가서 8접시 먹습니다. 저 이렇게 등치가 있는데 고지혈증 없어요! 제가 이렇게 했다. 이쯤에 출연료 50만 원 올려줘야 돼? 빌보드 탑 200 차트 3위 했고요. 오, 빌보드. 자, 빌보드 갑니다. 사실 1등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1등에 이제 비욘세님이 계셔가지고. 런던에도 O2 아레나가 있는데 네네.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가는데? 저희는 갔죠. 이게 바로 무신기라고. 아, 여기서? 근데 저희도 못 갔어요가 정말 재밌었을 텐데. 정말 그랬으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또 뭐 없어요? 네, 오늘 네 훈자님을 만났습니다. 아, 너 아직 누나 성격 모르네. 그리고 아니, 넌 나를 언제부터 이 누나 성격을 왜 몰라서 그래, 애 모르는데. 전 팬이잖아요. 전 팬이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혹시 개인 고민도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그 무릎팍도사인가요? 어쩌다 이렇게 변질이 이렇게 돼버렸지? 네네.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을 뵈면 어떻게 해야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연예인분들한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연예인 공포증이 있는 거군요? 그딴 적이야 너무. 그렇죠. 아주 상황극 해볼까요 한번?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요. 선배님이세요? 처음 뵈요. 아, 처음 뵈요. 저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담배 안 피세요? 담배 안 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니. 아니 궁금해. 아, 전 비흡연자 안 만나요. 근데 보통 연예인 중에 나처럼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 아, 그치, 그치. 맞잖아.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카카오톡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하잖아요. 대화를 좀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어 그래 응 아 이러면서 조금 내가 지금 팥빨을 조금 튀네. 아니 그럼 누나 입장에서 나 바빠 네가 알아서 떨어져 이래. 누나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난 답장하지 존나 싸가졌네. 너 어디냐? 이 새끼가 얘기하고 있냐? 카톡이 참 애매해. 맞아, 그렇죠.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건덕지가 너무 많아. 이 텍스트로 감정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제가 그걸 너무 싫어요. 맞아요. 그래, 나중에 소주 한 잔 먹는 게 낫지. 근데 그 친구 괜찮아요? 그 친구 방송 볼 텐데? 그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가까우면 욕을 하세요, 그냥. 잘못했어. 맨날 카톡에서 뭐 해. 왜 나는 근데 갑자기 또 짜증이 난 거지? 이입을 잘해주시는 거 오, 나 이입을 너무 잘해. 어, 고민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점점 신뢰성이 없어졌네. 아니. 네네. 저는 이 커피를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어, 그럼 나도 그런데. 그죠? 네. 어떻게 하세요? 근데 건강에 안 좋잖아요. 저는 하루 막 3리터씩 먹어요. 네,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커피를 SUV에 요소수 넣듯이 먹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빱니다. 시작을 해요. 오니 한 대 치고 또 담배 한 대 피고 또 커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또 다 마셔 있어.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밥은 또 잘 안 먹어요. 그럼 빈속에 커피를 때려 넣으니까 장이 꼬여요. 음식 갈 뻔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왜 그러고 안 마시면 되잖아. 스케줄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의 정신력 문제야. 아니면 졸릴 때마다 나를 불러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지들 고민은 아니라고 막말하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나 옆에서 계속 잘 들어주고. 아, 그럼 그냥 카페인 그냥 그 성분 그냥 그거 써먹어. 아 별로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콜라를 하루에 3리터씩 먹어봐. 그건 진짜 몸에 안 좋지. 커피는 의학적으로 하루에 한 잔은 진짜 좋다고. 별로다. 의학적. 의학적 단어 뭐야 갑자기. 그렇게 따지면 탄산도 소화해 좋아요. 그러니까요. 탄산 마셔. 어 삐졌다. 삐졌다. 삐졌어. 삐짐. 개삐짐 지금. 저도 커피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네. 병원을 다니세요. 그냥 몸이 힘든 걸 커피로 버티면 안 돼요. 아... 허약하시네요. 아니, 허약... 허약하지 않은데? 아, 지금 누나가 결정해 준 거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병원 가라. 욕해라. 때로는 극단적인 게 답일 수도 있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시원하게 성황에게 욕하는 건 하고 넘어갈까요? 그렇게 욕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성화형의 해결 방법이 이제 시원하게 말해라 이거니까. 욕하세요 하라니까. 했네요. 방송에서 욕을 하라니. 고민 해결이 아주 시원하게 되셨죠? 여러분들의 안수가 이제 환해졌습니다. 신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요번에 신곡 이름이 바운씨. 바운씨. 컨셉이 청양고추. 네. 이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바이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무슨 바이브다 무슨 짬에서 나온 바이브. 어, 그럼, 네. 아, 그럼 네. 저희는 청양고추 바이브다. 아 그러니까 난 이게 지금 뭔가 했어. 네. 누가 아들 낳나 했어. 아니 저를 그렇게 극혐인 표정으로 쳐다보신 거 아니요 극혐이 아니라 제가 진짜 놀래가지고 뭐 이런 수위에 아니 원래 수위가 아니라 그치 뭐. 원래 아니 이게 왜 수위가 왜 그래 맞아. 어 이거 원래 아들 낳을 때 이렇게 걸어놓잖아. 그럼요. 어. 그러니까 마케팅이 되게 신선하다. 네. 아 그럼 혹시 좀 노래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안무도 살짝 오 괜찮을까요 이거. 네 이거 살짝 네. 뒤로 아, 뭐 수플레고 나발이고 다 엎으면 되죠 뭐. 뭐 춤이 중요하지 수플레가 중요합니까? 그래 한번 봅시다 우리. 헤다 치고 예. 어. 와우. 우와. 이게 바로 이 바이브. 나 지금 위가 쓰려. 너무 맵다 너무 매워. 괜찮나요? 안 봐가지고. 와 역시 에이티즈다. 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안무도 약간 릴스에 최적화된 안무예요. 오, 그러면 잠깐 그 포인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원, 투, 쓰리, 오, 다운. 이렇게 따라요. 점점 따라하는 게 안무예요. 이게 안무예요. 어우, 수블레. 수블레. 수블레! 수블레!
이런 게 안무예요. 이런 안무도 있어요. 네, 지금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저희가 한 거 보면 괜찮은데 이거? 오, 네. 아니 그리고 또 에이티즈가 강렬한 이목구비로 또 유명하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어. 한희 씨가 상견례 프리빡구상이다. 네. 네. 지가 집을 애기어 다녀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까면은 좀 약간 프리빡구지만 머리를 내리면 또 되게 프립했습니다. 머리를 내린 이제 그 사진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누아르 영화 조폭 같다. 그리고 또 우영 씨가 나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싸가지게 생겼다고. 눈이 그래서 그런가? 왜요? 눈이라고 얘기 안 썼네. 이게 왜 눈이 싸가지게 생겼나요? 아니 여기 나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눈 말은 안 했잖아요. 아니 당황하셨다 당황하셨다. 얼굴 나쁘게 생길 수 있는데 왜 하실 눈 잠시만 우리 한 1초만 조용히 해볼까요? 1 나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이게 원래 미남상인데 어디 가서 들어봤는데 뭐 눈이 뭐 싸가지게 생겼나 봐요. 제가 뭐 눈이 그러냐고 물어보고. 뒤끝이 있어요? 살짝 있어요. 오, 그런 스타일이네. 자, 우리 성원 씨는 첫인상이 호감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인상이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약간 화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약간 내가 봤을 때 약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네, 좀 그런 게 많아요. 반전 매력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반전 매력. 킹받는 게 있어요? 이상한 선글라스 찾아서 끼고 이상한 춤추고 약간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킹받게 한 거야? 저런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이런 외계인 선글라스?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뉴스.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 계획? 팬분들에게도 좀 더 재밌고 좋은 기억 남기고 또 우리 시민분 인터뷰했듯이 좀 더 민심 좋은 에이티즈로 활동해서 좋은 기억 남기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왕관 끼시고 네. 하시면 돼요. 네. 에이티즈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 I sound like a girl. You help me out, cause I live like a girl. You let me play, because I'm just a